지난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미아프리카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2014년 오바마 행정부가 처음 개최한 이래 8년 만에 다시 열린 이번 회담에서는 안보, 개발 및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한 논의가 전개되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49개 아프리카 국가 정상들과 아프리카 연합 AU 집행위원장을 초청해 정상회담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미국은 아프리카와의 협력 강화를 골자로 한 향후 3년간 550억 달러의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인프라, 에너지, 식량 안보, 보건, 디지털 협력을 중심으로 공공 및 민간에서 투자할 계획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한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두 개의 신규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는데 이는 지난 10월 미국이 제시한 국가안보 전략과 맥을 같이 합니다. 최근 아프리카 내 쿠데타 및 분쟁 증가와 관련해 미국은 단순히 군사 지원이 아닌 제도, 인재 육성, 투자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리카 안보를 위한 21세기 파트너십과 아프리카의 민주적, 정치적 전환 이니셔티브를 새로 발표하며 1억 달러 이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2021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취임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아프리카를 방문한 데 이어 지난 8월 아프리카 전략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외교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8년 만에 개최된 이번 정상회담의 이면에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함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발표한 국가안보 전략에서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견제를 표면화하고 아프리카와의 정치, 경제적인 협력을 통해 경계를 더욱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 내 이미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경제적 영향력이 확대된 점을 감안할 때 미국의 견제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